수 있을까요? 좀 믿기지가 않아서 저를 좋게 봐주셔서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셔서 저는 하루하루 되게 벅찬 하루를 보내고 있고요.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새로운 모습, 또 좋은 모습으로 팬분들께 좋은 연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한국에서 굉장히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한국의 추억의 놀이가 이런 신선한 소재로 다가갔고 그런 놀이가 이제 살인적으로 변해서 많은 분들께 공포감과 충격을 주었고 그 안에서 인간의 탐욕, 자본주의, 인간의 본성을 굉장히 잘 표현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흥행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. 저도 굉장히 준호의 생사가 궁금한데 만약에 시즌2가 제작이 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형이 도대체 왜 이런 상황에 처해졌고 왜 프론트맨이 됐고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건지 동생으로서 꼭 알아내고 싶은 그런 장면들이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.